선덕제가 내서당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환관들에게 글과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환관들의 정치 개입과 권력은 점점 비대해져 갔습니다. 그로 인해 선덕제의 아들인 정통제 시기에 깡패 출신이던 환관 왕진으로 인해 나라가 개판나고 정통제도 적군의 포로가 되기까지 했죠. 어느 나라든 군주가 정치를 이끌어 나가지 않고 황후나 환관 아니면 신하들이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게 되면 결국 망해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총애하던 후궁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고 환관들까지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나락의 길로 빠뜨린 명나라의 8대 왕제 성화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화제의 이름은 주견심으로 토목의변이 일어나 아버지 정통제가 오이라트 부족의 포로가 되자 이후 황태후의 명령에 의해 황태자가 되었죠. 그리고 1452년 숙부이던 경태제가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 자리에 앉히기 위해 주견심을 폐위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태자에서 폐위되어 기왕이 되었는데 이때 자신을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선덕제의 후궁이던 공신부인 한씨였죠. 한씨는 조선에서 공녀로 명나라에 오게 된 여인이었는데요. 폐태자인 주견심을 돌봐줬다가 자칫 잘못하면 역모 혐의를 뒤집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를 기르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었지만 한씨는 그를 잘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탈문의 변으로 다시 아버지 정통제가 천순제가 되어 보기를 하자 자신도 다시 황태자로 복위할 수 있었고 자신을 아들처럼 길러준 한씨를 극진히 대접했다고 하죠. 이후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주견심은 황제가 되어 있었는데 크게 애통해하며 그녀를 태비로 추존했고 그렇게 그녀는 공신태비 한씨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후 아버지 정통제가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하고 1464년에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성화제로 즉위하게 되었죠. 16세의 젊은 나이로 황위에 오른 성화제는 처음엔 훌륭한 정치를 펴나갔습니다. 황제로 즉위한 이후 태자였던 자신을 폐위하고 목숨까지 위협한 경태제 주기옥의 일가와 폐위에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을 모조리 몰살시킬 수도 있었지만 피비린내 나는 피의숙청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왕으로 강등되었던 주기옥을 다시 황제로 추존해주기까지 했죠. 또한 이연이나 팽시, 상노 등 유능한 신하들을 중용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충신이었지만 죽임당한 우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는데 이때 백성들은 인선의 치세가 다시 왔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성화제는 넓은 중국 땅 여기저기에 넓고 화려한 황제의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땅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만들었다고 하죠. 또한 귀족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땅들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땅도 빼앗아 귀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나라 각지에서는 도적대와 반란이 끊임이 없었는데 그들은 바로 성화제와 귀족들에게 집이나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총애하던 후궁 만귀비와 환관들이 부리는 폐악질을 눈감아주면서 나라가 개판이 되도록 방치했던 것인데요. 만귀비는 원래 궁녀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만정아로 그녀가 19살 때 성화제 주견심이 태어났습니다. 이후 만정아는 어린 주견심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궁녀가 되었고 태자였던 주견심은 만정아를 점점 여자로 보기 시작했죠. 만정아는 태자가 훗날 황제가 되면 자신의 신분이 수직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고 19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엄마뻘이었지만 태자의 구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만정아에 대한 성화제의 총애는 남달랐는데요. 그녀를 처음엔 황후로 삼으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후궁인 만귀비로 삼게 되었죠. 또한 성화제는 어딜 가나 그녀를 데리고 다니며 곁에 두었을 만큼 만귀비를 아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귀비는 비록 후궁이었지만 황후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게 되었죠. 그녀의 강력한 권력의 조정 대신들도 그녀의 눈치를 보며 아부했고 나중에는 조정 인사에까지 간섭했으며 신하들에게 상이나 벌을 주는 것도 만귀비 마음대로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그런 막장스러운 국정농단으로 인해 여러 대신들은 성화제를 찾아가 간언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성화제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죠. 심지어 만귀비가 오황후에게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자 오황후는 그녀를 데리고 와 야단을 치는 일도 있었는데 만귀비는 그 일을 성화제에게 일러바쳤고 성화제는 격분하며 곧바로 오황후를 폐위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만귀비는 48세에 아들을 낳았지만 얼마 안가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이후 만귀비는 충격적인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만약 후궁이 임신이라도 하면 유산시켜버렸으며 성화제의 자식이 태어나면 죽여버리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만귀비가 다 죽여버리다 보니 성화제에게는 자신의 뒤를 이을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우연히 한 후궁이 아이를 낳았는데 환관 장민이 그 아이를 궁 밖으로 빼돌려 몰래 길렀고 그가 훗날 홍치제가 되는 주우탱입니다. 성화제는 태자 주우국이 죽자 굉장히 슬퍼하며 자신을 이을 자식이 한 명도 없음을 굉장히 걱정했죠. 그러던 어느 날 태감 장민이 성화제의 머리를 감겨줄 때 성화제가 그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다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민은 잠깐의 고민 후에 자신이 몰래 궁 밖에서 황자를 키운 사실을 말했고 깜짝 놀란 성화제는 얼른 그 황자를 궁으로 데려오라 명했던 것이죠. 1475년 그렇게 주우탱은 궁으로 돌아와 태자가 되었고 만귀비는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성화제의 어머니인 효숙태후 주씨가 그를 직접 키우면서 주우탱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화제는 만귀비가 임신한 다른 후궁들을 해코지에 유산시키거나
태어난 아이들도 죽였고 황태자와 그의 어머니까지 독살했으며 겨우 살아남은 주우탱은 물론 그의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눈감아 준 걸 보면 만기비를 향한 성화제의 사랑이 굉장히 깊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성화제 역시 답답한 암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기비 말고도 나라를 말아먹는데 일조한 인물로 왕직과 양방이라는 환관이 있는데요. 왕직은 만기비를 섬기는 환관이었는데 워낙 눈치도 빠르고 아부도 능했기 때문에 만기비의 눈에 들게 되었고 이후 만기비의 비호 아래 태감으로 승진하게 되었죠. 그리고 훗날 그는 당시 공포정치의 산실이던 서창의 우두머리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막대한 재산을 긁어모았다고 합니다. 그의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왕직이 성화제의 명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시찰을 나갈 때 그 지역에는 한바탕 난리가 나는데 수많은 관리들이 성밖 2-300리 밖까지 미리 마중을 나와 왕직 행렬에 무릎 꿇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왕직이 머무는 곳의 관리들은 마치 왕직의 노예 같았다고 할 만큼 그는 무시무시한 권력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야사에 의하면 어쩌다 자신에게 소홀히 대하는 관리가 있으면 그 관리가 쓰고 있는 관모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 뜻은 내 덕에 네가 관리가 될 수 있었고 내가 언제라도 너의 관모를 벗길 수 있다라는 일종의 협박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결국 왕직은 동창의 제독인 상명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고 말았죠. 나라의 국정을 파탄낸 왕직은 이후 남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왕직의 뒤를 이어 양방이라는 환관이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 역시 만기비에게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바치며 그녀의 환심을 샀고 만기비의 추천으로 성화제의 총애까지 받을 수 있었죠. 양방은 재산을 불리는데 중점을 뒀는데 황실에 필요한 사치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전국 각지를 돌며 닥치는 대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양방은 돈을 모으기 위해 매관매직을 일삼기도 했으며 성화제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황제의 성지에 의해 관리를 임용해야 한다고 추청했는데 이는 사실 매관매직에 불과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성화제는 막대한 돈이 굴러들어오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렇게 성화제의 어명을 받아 관리가 된 사람이 천여 명에 달했으며 이들 역시 막대한 재물을 바치고 관리를 샀던 사람들이죠. 심지어 평민들도 뇌물을 바쳐 태상경의 직책까지 올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방수를 맹신하게 된 성화제는 정해진 절차들을 쌩까고 관직을 내려주기도 했는데요. 방수를 배웠던 이자성이란 인물은 성화제에게 부적 하나 바치고 예부시랑이라는 관직까지 받았으며 개요라는 요승은 성화제의 앞에서 온갖 사수를 부려 환심을 샀고 국사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죠. 거기다가 성화제가 얼마나 개요를 총애했는지 그가 추청한 일은 모두 허락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개요의 어머니는 창기였는데 개요가 성화제에게 자기 어머니의 선행을 기리는 폐방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러자 성화제는 곧장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이후 개요에게 놀이개로 가지고 놀라며 궁녀들을 하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화제는 국내의 도교사원이나 불탑들을 만드는데 막대한 돈을 낭비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서시라는 곳에 거대한 절인 영창사를 만들 때는 낭비도 낭비지만 서시에 살던 수백 가구의 백성들을 강제로 쫓아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원성을 사기도 했죠. 이 같은 전행을 참을 수 없었던 대신들이 성화제를 찾아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신하들의 말은 일체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화제가 만기비를 너무나도 총애했던 탓에 똥에 파리 꼬이듯 소인배들이 엄청나게 꼬였고 그러다 보니 형양과 광서 지방에서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는 등 점점 나라는 파탄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만기비가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성화제는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정사도 돌보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슬픔에만 잠겨 있었는데요. 만기비가 갔으니 내가 더 살아서 못하겠냐 라고 탄식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만기비가 죽은 그 해에 성화제 역시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환관에 의해 몰래 키워졌다가 겨우 다시 돌아와 태자가 될 수 있었던 주우탱이 명나라 9대왕제 홍치제로 제위에 오르게 되었죠. 여담으로 성화제는 조선의 세조에게 막대한 하사품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명나라가 북원과 전쟁을 벌이던 중에 이 틈을 노려 건주여진의 이만주가 요동 지역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받은 성화제는 조선과 협공해서 건주여진과 이만주를 토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명나라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조선군이 이만주를 비롯한 건주여진을 소탕해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굉장히 고마워하며 막대한 하사품을 내렸다고 하죠. 지금까지 여자의 눈도라가 명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명나라의 암군 중 한 명인 성화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